각 시군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읍 시도 병아리 부화 등 MZ세대를 겨냥한 이색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정자형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새로운 홍보 매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해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시를 개설해 관광과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올리고 있는데 현재 구독자 수는 4천여 명, 415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천여 명이 시청한 병아리 부화 영상은 물론 인기 코너 발랄한 정읍댁은 관공서가 만든 딱딱한 영상이 아닌 아마추어 느낌의 영상으로 구독자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형 브이로그와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 소통의 창구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만든 알뜰 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전주역 왕복 열차와 렌터카 이용료를 최대 60% 할인해주는 자유여행 상품으로 옥종호 등 관광지 두곳 이상 방문 사진과 임실에서 소비한 영수증을 협약 렌터카 업체에 제출하면 최대 6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창군이 2년 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주 여성의 모국 방문을 돕습니다. 순창군은 올해 34개 가정을 선발해 왕복 항공료와 교통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4인 기준 한 가정당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순창에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7가족이 친정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무주군이 전주 고려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군민에게 건강검진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주시 산정동에 위치한 전주 고려병원은 무주군민에게 수술과 재활 등의 진료 협조와 의료시설을 이용해 각종 편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